질문 좀 봐주세요. 이 정도 되면 그 선생님이 좀 전문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활지도부장 3년을 했더니 완전히 우울해지더라고요. 학교를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3년 하고서 우울증 진단서 받아가지고 6개월 공무상 병가 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많이 힘드신 겁니다. 우선은 지금 학기 중이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선 두 가지 제가 추천드릴 텐데, 요즘 그 한약도 제가 속이 안 좋으니까 한약을 먹어도 한약이 소화가 안 돼. 근데 한약 뭐 공진단 같은 거 기운 빠질 때 먹는 약들이 있어요. 좀 비싸지만 그 자기 몸에 좀 투자하세요. 보약 먹는 식으로 생각해서 투자하셔서 그 약도 좀 사드시고 또 운동하셔야 돼. 운동밖에 답이 없어. 운동 다 시작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학부모님 민원 교육청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또 교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무죄다라는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 책, 선생님의 권리 보호와 책임 예방 제가 추천합니다. 요세 권의 책 추천 드릴게요. 예, 가치일자 교육법, 법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교사 119, 제가 쓴 책이죠. 그다음에 선생님의 권리 보호, 요거 올해 나온 책이에요. 올해 나온 책인데, 이건 실제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드시고 겨울방학 때 사서 거실에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수학여행 가서 저희 때는 사실 수학여행 가서 고주망태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술이 안깰 정도로 마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그 책을 보면 나와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도교사들 음주 측정부터 하더라고요. 참그 시절에 참 좋은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119 강의 영상도 여기 제가 두 군데 가서 한거 영상 했으니까 이것도 학부모 상담 좀 코로나 상황이라 학부모 총회를 아직 좀안 하고 하는 편인데 학부모 총회를 대면으로 하면 학부모 총회에 무척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10번